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당뇨, 그러면,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왔으면 안 되죠. 소변에 당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피 속에 당이 있어요. 그 피 속에 당이 필요합니다. 당이 떨어지면 그걸 뭐라 불러요?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혈당 위험해요. 왜? 왜 위험하냐면, 당이란 것이 뭐냐면, 자동차로 치면 그 기름이 당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 섣버려요. 사람도 당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당이 저혈당으로 너무 낮아지면 사람이 정신이 쓰러지기도 하고, 예, 위험해요. 그래서 당이란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지만은, 당도 우리 피 속에 적당한 양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는 당이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어. 왜? 5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병 아니고 당이 피 속에 정상이었는데 어쩌다가 당이 올라가 버렸을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 당뇨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있어.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벽에 접해서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핵, 염색체,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여러분 보셨죠? 세포막이고, 세포핵,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입니다. 엔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휘발유가 연소가 태워서 거기서 전기를 발전해요. 예. 그래서 그 전기의 힘으로 바퀴도 굴르고, 이제, 그래서 차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우리가 살려면은 뭐를 생산해야 돼? 전기를 생산해야 돼. 그 전기를 생산하려면 엔진에서 뭐를 태워야 돼요? 뭘 태워야 돼요? 그게 당을 태워야 돼. 그러니까 당이 자동차의 휘발유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에게도 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은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당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당이 필요하냐? 당을 태우면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당 속에 있는 전기. 자, 여러분이 오늘 포도를 먹었다. 포도 속에 당이 있죠? 그 당은 그 당 속에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는, 포도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햇빛에서 온다. 햇빛이 전자파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파가 어디에서 흡수가 되었다? 잎사귀. 예. 그래서 흡수가 돼서,
그다음에 그 잎사귀 엽록소 속에서 무엇과 무엇이 합성이 된다? 예, 네. 물과 공기 중에서 흡수한 탄산가스. 그래서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 C는 탄소, 산소. 이게 CO2가 탄산가스죠. 그래서 모든 식물은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탄소만 남겨두고 어떻게 한다? 산소는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공기 좋다 그런 거예요. 식물에서 내보내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네. 그래서 공기 좋다. 그래서 이 탄소, 이 탄소하고 그리고 탄소죠. 탄소하고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뭐 물수. 그래서 탄소와 물을 뭐로 결합을 시켜? 전기로 결합을 시킵니다. 태양광선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들여서 뭐를 만들어? 탄수화물을 만들어.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서 만든 물질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로서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것이 당이에요. 사실 술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술 좀 마시면 뭐가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알코올도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한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 탄소, 그래서 이 탈레면, 이제 당이 탈레면 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이 이제 이 당이 이렇게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점을 우리가 혈당 그렇죠. 혈당. 혈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 근데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돼, 문이.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 당이 싹 해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미토콘드리아로 왜 가요? 거기서 타를 가야 돼. 타야 되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라는 자동차의 뭐다? 엔진이다. 엔진은 자동차 그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타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타게 돼 있는데 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타야 전기가 나와요. 그 타면 무슨 전기가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이 탄소하고 물하고 햇볕에서 온 전기가 합한 것을 뭐라 그래요?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소. 그래서 요걸 태우면 탄소는, 탄소하고 우리가 태울 때 뭐가 필요해요, 태울 때? 태울 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씁니다. 숨을 쉬어서 산소를 흡수하고, 그 산소가 있어야 타요. 산소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래서 이 피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우리가 숨쉰 산소가. 그래서 산소는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이 그냥 스며 들어갑니다. 그 산소가 뭐죠? 산소. O2. 자, 그러면 혈당이 들어와서 탈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제 탈려면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타야 돼. 여러분 주차장에 여러분 차 세워놨습니다. 그 엔진, 미토콘드리아에 지금 휘발유가 와 있어요. 그리고 산소도 있어 없어? 산소도 있어요. 그런데 안 타요. 왜 안 타요?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동. 그 시동을 착 걸어주면 톡톡톡톡톡톡 타기 시작해. 그렇죠. 그 시동 걸어줄 때 왜 타요? 시동을 딱 걸면. 요즘 뭐 이거 탁 누르면 돼요. 그렇죠? 탁 누르면 붐 하고 타기 시작해요. 그 시동 걸 때 엔진에서 탁 누를 때 엔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타요? 스파크, 전기 스파크. 탁 타고 스파크. 그러면 스파크가 갈 때마다 그래서 엔진이 비싼 엔진은 스파크가 1분에 네. 뭐 더 빨리 하면 다른 것도 잘 타고 그래요. 싸구려 엔진, 통통배 엔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통통 할 때만 타요. 그건 스파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으로서의 미토콘드리아에도 스파크가 와요. 그 스파크는 전기 스파크입니다. 전기 스파크. 그 이거는 아주 특수한 주파수예요. 이 스파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특수한 주파수로 조절해서 미토콘드리아 차차차차차 보내야 돼. 그거는 영적 에너지 생기가 들어가면 예. 네. 이 전기를 특수한 에너지를 보내 가지고 스파크를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당이 타면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생산돼요. 그래서 이 전기가 생산되면 이 전기가 여러 가지 형태 에너지로 바뀌죠. 열로도 바뀌고 힘으로도 바뀌고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뭐가 높아지는 사람이다? 혈당이 피 속에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남아 돌아간다는 게 이게 별 좋은 게 아니야. 왜 남아 돌아가요? 알고 보니까 요 문이 잘 안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문 안 열리는 병이에요. 그 문이 왜 안 열릴까? 과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문이 왜 안 열리나를 연구를 하려면 먼저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문이 왜 안 열리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멋지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 문 바로 옆에 스위치, 초인종 같은 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기똥차게 해놨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엘리베이터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누르고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문이 촥 열립니다.
우리 세포도 꼭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스위치를 무엇이 와서 누르는가 그게 궁금해졌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췌장.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내냐 하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요. 인슐린. 그래서 요 인슐린이 와가지고 쫙 눌러줘요. 그러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뭐가 잘 안 열리는 병이다? 문이 안 열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에, 아! 당뇨병의 원인은 뭐가 부족한 병이구나?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구나. 그럼 왜 부족할까? 아, 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당뇨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구나? 췌장이 나쁘구나. 그래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이 조인종을 스위치를 잘 못 눌러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혈당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게는 무슨 주사를 놔주면 돼?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되는데 인슐린 주사는 매일 맞아야지. 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문제는 인슐린 생산이 왜 안 되느냐? 요거를 또 알아야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의학이 좀 발달하고 더 발달해 가면서 사람이 하루에 인슐린을 얼마나 생산해 내는가?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 당뇨병 환자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어.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러죠.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는데 왜 문이 안 열리고 또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는데 인슐린 주사를 주면 어떻게 문이 또 열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문이 안 열린다기보다는 당뇨병 환자들은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 왜? 건강한 사람도 인슐린 주사 안 맞아도 자기가 생산하는 인슐린 가지고 문 잘 열어.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문이 잘 안 열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더 줘야 문이 열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겁니까? 아하!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는, 초인종은 문을 열기 위해서 인슐린을 어떻게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구나.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구나? 스위치에 문제가 있구나. 스위치가 둔해져 있구나. 그거를 알게 돼. 자, 이제 문제는 스위치가 어떻게 둔해져 있는가를 또 알아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과학자들이 이 스위치가 당뇨병 환자들은 왜 스위치가 둔해져 있는가? 왜 이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는 인슐린이 더 많이 들어와야만
문을 여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 알았어. 뭐를 알아냈냐면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덮개를 덮어놨으니까 눌러도 어떻게 눌러야 돼? 더 세게 눌러야지. 그러니까 더 세게 누르려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를 또 연구해 봐야 돼요? 저 덮개는 왜 생겼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보니까 이 덮개가 없어. 근데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에는 덮개가 덮여있어.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들도 옛날에 젊을 때는 어떻게? 덮개가 없었어. 그 나이가 좀 들면서 덮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덮개는 덮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덮개가 필요할까? 스위치를 사용하지 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덮어둬야죠. 그렇죠. 그래야 손상이 안 가지. 그러면 스위치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덮개를 만든다. 그럼 스위치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스위치가 필요한 이유는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죠? 문을 여는 목적은 뭐예요?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위치를 별로 사용 안 할까? 에너지를 별로 생산하지 않는 사람. 에너지를 별로 생산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운동 안 해, 운동. 운동 안 하면 에너지 생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위치를 별로 사용 안 해. 문을 잘 안 열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스위치에 덮개를 덮어놓을 필요가 생겨서 이 스위치,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서 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해서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뭐 이거 꼭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저 기억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잘난 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뭐로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스위치.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당뇨병이 나으려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면 낫는 거예요? 스위치가 없어지면 낫는 거예요. 스위치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스위치가 없어져요? 이 스위치 만드는 유전자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꺼져버리면 그 다음에 스위치가 본래 있던 스위치들은 일정한 시간이 가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자 첫째 운동 부족
이면 운동이 부족한 원인 때문에 아 덮개를 만들어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운동 부족해요. 자 옛날에 여러분 이 당뇨병이란 병은 잘 사는 나라, 미국, 유럽에는 뭐 당뇨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가 1960년대인데 제가 1961년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67년에 6년 동안 공부하고 7년 졸업했어요. 그 6년 동안에 그 큰 세브란스 병원에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는 체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당뇨병 체질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나 당뇨병 걸리는 줄 알고 졸업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지금 한국도 당뇨병 환자가 넘쳐나. 왜 그래요? 자, 운동을, 당뇨병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요? 운동 부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뇨병에 아무도 안 걸려서 한국 사람은 그 60년대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동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디리빡 걸으면서 살았어. 네. 학교 가는 것도 어떻게 주로 한 시간씩은 걸어야 돼. 한 시간, 어떤 애들은 두 시간 걸어서 학교. 예. 근데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뭐예요? 또 한 시간 반 걸어가고. 예.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죠. 그때는요, 어딜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 벌써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20분, 30분 걸렸어.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가서 또 정류장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도 30분 걸렸어. 그러니까 맨날 걷다가 시간 다 갔어. 그 당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걸어 안 걸어? 안 걸으니까 다 운동 부족이지. 그러면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운동 부족. 자, 여기서 혈당이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가.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 운동 부족이 되면 자연히 혈당이 잘 안 타는 건 뻔한 거고 그 다음에 혈당이 잘 안 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잘 안 탈까요?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산소 공급은 어떤 경우에 부족해져요? 네, 기름기 많은 음식 먹을 때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 하면 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끈적끈적해진다 그랬어요. 끈적끈적해지면 산소를 나름 배달하는 적혈구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끈적거려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들이 막히니까 산소 배달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타고 승용차 타고 댕기고 운동 안 하죠.
거기다 이제 삼겹살 처먹죠. 그러니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 당연히 당뇨병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도 당뇨 대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엄청나게 환자가 많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하여 공부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세포를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요게 미토콘드리아. 일단 세 개만 그려놨죠. 요게 이제 세포핵. 요거는 뭘까요, 요거? 염색체. 예. 그래서 여기 당, 글루코즈, 이게 당입니다.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스파크는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오면 당이 타서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나면 그 에너지 생산에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때려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시켜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죽는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빨리빨리 노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활성산소 때문. 그리고 또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이 되면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 발생도 시키고 세포막을 빨리 손상시켜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가지고 노화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를 해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야지, 그렇죠? 많이 생산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힘이 좋아요. 아까 노래하신 우리 이명일 선생. 아주 힘 좋아요. 뭐, 묵은 바위 같은 것도. 저는 아무리 들라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데. 뭐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명일 선생 힘이 세죠. 힘 세다는 말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미토콘드리아 엔진이니까 거기서 당을 많이 태워가지고 힘을 더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지면 어떻게 될까? 힘이 빠져요. 기운 없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기면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어떻게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없애는 물질이 이 노란색 물질이야. 이 노란색 물질을 SOD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간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이 간세포 속에 있는 SOD 유전자가 잘 생기를 잘 받아서 잘 켜져서 활동을 하면 SOD가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다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면 세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활성산소의 파괴작용으로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잘 변질되고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빨리 노화되고 또 빨리 기운이 없어지고 빨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기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이 SOD를 생산해주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간세포에서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왜 꺼졌어요? 베타파! 짜증! 나쁜 뭐요? 심보! 나쁜 내면의 한.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오후에 여기 라인 댄스 할 때, 여러분, 와서 다 가능하면 하세요. 자.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깔깔거리고 웃고, 실수를 해도 재밌고, 잘하면 더 재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유전자를 이 SOD 유전자를 켜줘야 돼. 그러면 활성산소를 다 분해시켜가지고, 노화 현상도 잘 안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도 잘 파괴가 안 되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줘야만 변질된 SOD가 막아줘야만 변질된 유전자도 빨리빨리 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신경질 냈다, 부정적으로 됐다,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다 유전자들이나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가 더 파괴를 많이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맨날 기운 없다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기운이 없다. 아이고, 기운 없으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경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 그렇죠? 너무 까칠한 시어머니들. 또 속상해. 저것도 속상해. 이런 시어머니들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기운 없다. 그 기운 없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뭘 먹으면 기운이 났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기운 안 나요. 왜? 그 까칠한 시어머니가 기운이 맨날 기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활성산, 이 SOD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활성산소가 어떻게 줄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줄어지니까 이 활성산소가 다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 미토콘드리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줄어지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기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좀 좋은 거 좀 기운 나는 거 좀 해가지고 좀 먹여달라.
그럼 며느리 뭐라 그래야 돼요? 어머님, 뉴 스타트로 가세요. 그러면 뭐가 켜진다? 네, SOD 유전자가 켜져서 SOD가 많이 잘 생산되면 어머니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그렇죠. 활성산소를 잘 처리해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운동하시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이 몸의 모든 전 분야에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암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면 뭐 공급이 잘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안 타는 거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세포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태워야 될 당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 안 열면 초인종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초인종 사용할 필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사용 안 한다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태워야 되는데 태우려면 문이 열려야 된다. 문 열리려면, 문 열려서 혈당이 들어와서 탈라면, 첫째,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하다? 스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파크가 바로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이 스파크가 잘 되려면, 우리 지우는 맨날 스파크가 반짝반짝 하는 거거든. 그렇죠? 얼마나 뛰어댕기는지 몰라. 그래서, 아! 뜨거워! 오! 뜨거워! 이 스파크가 반짝반짝 한단 말이야, 반짝반짝. 그렇죠? 그래서, 스파크가 안 생길 때는 언제 안 생겨요? 왕짜장. 왕짜증. 그렇죠?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웃고, 예,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예, 이렇게 신나는 강의를 듣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 선, 미가 탁 들어오는 순간마다 어떻게 스파크가 반짝 치치직 치치직 한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그런 게 없고 제일 스파크가 안 생기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 오늘도 지겨웠다. 또 어떤 경우예요? 이야, 오늘 너무너무 기분 나빴다. 억울했다. 아이, 더러워서 죽겠네. 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겠다. 기가 막히겠다. 생기가 막히니까 스파크가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당뇨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분명해요,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당뇨병이 낫는 길은 뭐예요? 네? 자, 첫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해야 돼요. 둘째, 건강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고지방 식사. 예. 네. 네, 이렇게 뉴스타트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셋째, 뭐 해야 돼? 진선미. 예. 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하고, 번쩍번쩍, 스파크가 오면, 예. 네. 운동하면 이제 뭐예요? 이 덮개도 없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은 자연히 뭐예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낫는 거는 참 쉽습니다. 뉴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뉴스타트 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부정적으로 뉴스타트 할 때. 아이씨.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아이, 더러워서 또 운동해야 돼. 아, 참. 아, 죽어나서 운동해야 돼. 좀 운동 좀 안 하고 날 수는 없나, 이거? 삼겹살도 먹어가면서? 이러면 운동해도 운동 효과가 뭐예요? 안 나. 그래서 긍정적이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뇨병쯤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게 되면 거의 뭐 어떤 때는 한 달도 안 돼서 당뇨가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은 뉴스타트에서는 실제로 병 취급을 안 해요. 우리는 암이나 암 정도 돼야 상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결국 보니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뉴스타트 하나면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